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지 7주째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전공의들과 대화하자고 나서면서 만남이 이루어질 거란 기대도 있지만 전공의들 사이에선 총선에 이용만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대통령이 만남을 제안한 지 하루가 지났지만 전공의 단체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교수단체와 대한의사협회는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실제 만남이 이루어지려면 더 진전된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방재승 전국의대교수 비대위원장은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대통령이 진심으로 고민하고 만나시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2천 명 증원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무조건 만나자는 요구만으로는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정부 정책은 늘 열려 있고 의대 증원 역시 논의할 수 있다는 말에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25년 의대 증원 배정을 중지하는 것입니다. 의협은 박단 전공의 단체 비대위원장이 전공의들 의견을 듣고 있다며 만남이 없지는 않을 것이고 긍정적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냉소적인 반응도 나옵니다. 주요 5대 병원 소속 한 전공의는 섣부르게 응했다 대통령 지지율만 올려주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며 결국 전공의들 분노가 더 거세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병원에서 수련해야 할 인턴 3,068명 중 불과 4%가량만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아침의 앵커 정재우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엔과 하루를 시작하세요.